네, 스승님, 11월 26일인 어제 마스터 총공 세계 종합 무도 대회 선포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홍익 이념으로 일깨워진 무도인들이 그려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스승님, 앞으로 세계 무도인들의 선구자적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지금 선은 보였는데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낸 게 없다. 그냥 모든 분야가 연예인도 나갔고 기업도 나갔고 무도도 나갔고 전부 다 나갔죠. 이렇게 나갔는데 뭐가 빛나는 아직까지 활동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뭐 스포츠로도 나가고 연예인으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영화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한 거지. 나가서 상 몇 개 받았다.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거 선보인 거지.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013년도부터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뭔가가 새로운 것을 보여야 되는데 새로운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둘러보고 하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한 것이 세계 무도 대회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세계 무도 대회를 안 했습니까? 하기는 했죠. 무도 시합을 했죠. 무도 시합. 뭐 태권도 시합하듯이 무도도 시합하고 다 했죠. 그런데 무도 대회라는 것이 지금 어떤 성격을 갖느냐를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도 협회를 대한민국에 지금 열었습니다. 그게 지금 대구에서 세계 무도 협회를 열어서 어저께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고 요 올라와서 오늘 우리 지금 공부를 나누는 거예요. 세계에서 메스터들 축하 전부를 영상으로 보내오고 처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계 무도 천공컵 대회 이게 이제 선포가 됐는데 그래서 세계 무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데 있어 이제부터 정법 강의까지 그 들어가 있습니다. 무도를 왜 하는지 이제는 그 근본을 따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무술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도가 안 나왔어요. 무도가 안 나오고 무술이 성장을 했다. 무술, 기술 뭐 이런 게 성장을 한 거지 무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도는 어디에 담기가 있느냐. 우리가 무술을 하면서 우리는 왜 이 무술을 한다라는 기본만 그 안에 이어놨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바르게 세워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도하는 걸로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무술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술을 하면서 성장을 해갖고 청년이 되면 무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무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무술을 하고 육체와 건강을 살려가지고 성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청년이 되면 여기서 무도라는 게 올라가는데 이건 무도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무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무도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이들 때 우리가 무술을 배우다가 그만둔 사람 말고 아이들 때 무술을 배워서 어른이 돼서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1차 도인이 돼야 되고 청년 때 1차 도인 그다음 중년 때 2차 도인 장년이 되면 3차 도인이 돼야 돼요. 도인 그래서 이름을 이때까지 거기다 붙여놓은 것이 무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도인.
근데 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도인이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무술승생을 해요. 무술승생. 그럼 도인 맞아요? 이분들이 승생이에요? 도인이? 승생이에요. 무술승생. 무술을 가리키고 있으면 무술승생이고 무도를 일으키면 무도인이 되는 겁니다. 무술승생은 무도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도라는 것은 뭐냐? 이 우리가 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무도인이 가는 길. 이게 뭐냐? 사회 질서를 잡고. 사회 질서. 그렇게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만 이야기하는 게 세계에 이제 전부 다 무도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계 지구촌의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무엇으로 질서를 잡아줘야 되냐? 사회 안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그런 말 쓸 때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도 활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새는 선도 활동도 뭐네요. 무술승생이 어떻게 사회를 선도하노? 승생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주저앉았다 이래 되는 거죠. 내가 보건대 당신들이 정신은 분명히 무도인이 맞다. 그런데 무도인으로서 내 갖춤을 안 갖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르키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도인들은 이때까지 이름을 뭐라고 들었느냐? 무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데 무도인으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계속 무술승생만 하면서 내 삶을 사적으로 사니까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술승생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기업인, 이 사회 대표들이죠. 기업인을 만나요. 장관들도 만나요. 정치인도 만나고 왕들도 만나고 왕자들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지구촌의 이 위사람들을 다 만나는 겁니다. 그럼 위사람들하고 이 사회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무도인이에요. 무도인들이 이 사회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사람들을 만나는데 위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왜? 무술승생이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도인이라는 이름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부터 도인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도인. 무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잡히는 거죠. 무도인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킬 때, 요때는 애절까지 그 무술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애절. 아이들을 가리킬 때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애절 가리키면 아이들이 따라요? 말 안 들어요? 더럽게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 담당이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부모님이 애절을 가리키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애절을 가정에서 다 가리켰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이 애절을 사회가 가리키는 겁니다. 사회가 가리키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학교 선생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애절을 지키라고 애절을 가리키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무도인들이 애절을 가리키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그럼 가정에서 애절을 가르쳐서 안 듣는다면 무도인들이 사회에서 애절을 가르쳐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무도인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무도인들이 아리키면 요렇게 한다니까. 내가 잔입으로 내가 개야 되죠? 어떻게 개야 되죠? 이거 무도인들이 가르쳤으면 자고 일나면 딱 입을 개요. 부모님을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하고는 그걸 합리적으로 가르쳤으면 밥 먹고 나서 그냥 팩 안 가요. 그릇을 설거지 하는데 까지라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 가져가요. 내 방은 내가 치워야지 탁 하면 다 치워요. 90%는 치웁니다. 10%? 10%는 다는 안 치워도 한 70%는 치워요. 이것이 예절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무도인들이 이 사회를 만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 청년대 가지고 배우는, 이제 대학부터 되겠죠. 청년대 갖고 이렇게 배우고 할 때는, 그때는 무도인들이 무엇을 가리키냐? 인성교육을 가리킵니다. 사회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무도인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지 교수님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도인들이 몸을 이끌어주고 정신을 이끌어주면서 인성교육을 같이 이렇게 이어면 정확하게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참되고 올바르게 우리 무도인 정신을 거기다 심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에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성교육 안에 사회교육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무도인들이 배우고 갖추어서 사회를 담당하는 게 무도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회를 이끌어주면 어떻게 되냐. 바르게 사는 법을 이끌어주면서 무도인들이 우리 제자들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도인들이 바르게 갔으면 무도인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교육들도 교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연구해가면서 같이 만져갔더라면 이 사회 폭력이 지금보다는 또 30분의 1밖에 없을 겁니다. 학원 폭력은 지금보다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무도인들이 사회 담당할 것을 못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담당할 것을 못했듯이 무도인들이 이 사회 담당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도인들이 지금 받들음을 받고 존경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왜 무술만 가리키냐? 무술만.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에 뭔가를 이유가 있어서 무도인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인성교육을 같이 나눈 사람이 없다 해요. 지금 무도인들이 정법 강의를 3년만 딱 들으면 도인으로 다 변합니다. 그 힘이 나와. 이 정법 공부를 3년만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듣기만 하면 돼. 왜? 정신은 전부 다 그런 투철한 정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 홍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정신이에요. 이게 본인들도 지금 몰라. 세계 무도인들은 전부 다 홍의 인간의 지도자들이라서 키우는 겁니다. 홍의 인형,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조금씩 조금씩만 이야기 담는 거라 이해 다 안 가도 뿌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도인들이 성장을 하면 사회 거늘진 곳을 전부 다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담당들입니다. 무도인이랬잖아요. 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도인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도인이 아니고 이 사회를 아끼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저 우리가 지금 복지 수급자가 많이 났죠. 이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게 무도인들이 해야 되고 복지 담당은 무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복지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것도 무도인들이 담당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 교도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재수라고 이야기하죠. 수감생들. 이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무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만지고 조금 갖추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온 형제들 또 이 후배들 우리 무도인들이 만지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나도 못 하고 있어. 그게 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해. 종교인이 나오면 종교인들이 담당이 맞습니다. 종교인이 나오면. 그런데 이 나라에 종교인이 안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겠죠. 이거 풀어줘야 돼 조금은. 신앙인들은 나왔어도 종교인은 안 나왔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종교인으로 지금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도인들이라 해야 돼요. 도인들. 왜? 진리를 만져야 되거든요. 종교. 가르치는 사람들. 무도인은 이끄는 사람들. 종교인은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다르죠. 도인들이 이는 도인은 이는 걸 담당하고 이런 도인은 이는 걸 담당하고 이런 도인은 이는 걸 담당해요. 도인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종교의 도인들은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종교 도인이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교인들이 내 제자가 있느냐?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가르쳐갖고 내 제자를 만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진리를 득하지 않았어요. 종교는 큰 법을 가르친다. 종교. 그렇지. 이 가르칠 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르쳐? 큰 법을.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다, 학교.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못 찾았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느님을 믿잡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느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을 믿자는 거죠.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으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을 믿자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를 상을 갖다가 부처가 죽은 양반을 믿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어떻게 됐냐? 전부 다 신앙인을 만드는 거죠. 신앙.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이때까지 신앙으로 해갖고 기복을 하면서 신앙인을 만들었지 내 제자를 못 만들었다. 요래 되는 거죠. 무도인도 내 제자가 없고 근데 내 제자들을 내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래요. 그럼 제자가 당신한테 뭐를 배웠나? 무술을 배운 거죠. 그 무술을 배우고 나면 무술이 제자가 내보다 월등하게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합 나가면요 당신이 도인이 맞아가 내 제자 같으면 시합 나가면 네가 져야 돼. 그럼 시합 나간 게 내려갔다가 들고 깨보니? 아, 제자가 나를 깬다고? 그게 시합이에요?
지 메달은 지가 가져가고 밟았지. 예, 제자락하는 게 나를 밟습니다 지금. 근데 도인이에요? 도인은 말이죠,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끄는 게 도인이에요. 사적으로 뇌를 성장을 시켜서 많은 걸 얻어가 사적으로 받아갖고 성장을 했으면 내가 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도인입니다. 내가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내가 모질해갖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해. 성장기는 도움을 받는 거고 내가 성장을 하고 나면 가르침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니까 내 제자가 돼요. 이걸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신도가 없어지고 제자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2013년도부터는 신도가 없어지고 제자들이 생겨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왜? 전부 다 지식도 갖추었고 다 성장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성장을 했으면 가르쳐야 되죠. 그럼 내가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난 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2013년도부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도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몇백 년 전부터 한 소리가 앞으로 미래는 도인 세상이 온다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장기가 끝나면 성장을 한 분들이 도인으로 변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왔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도인들부터 이때까지 이 백성들한테 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 당신들을 진짜 도인을 만들겠다. 지금부터 하늘의 힘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도인을 만들라고 드는 겁니다. 도인 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공적인 이 공인을 만드는 공부를 시키는 정법 강의를 3년만 딱 듣고 일단 그러면 1차 도인이 돼요. 홍이 인간 지도자가 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은 건성이 그래 다 있어. 3년만 정법 강의를 들으십시오. 어떤 식으로 듣든 시간 나면, 이때까지 못 들었으니까 시간 나면 날 때마다 자꾸 들어야 돼. 듣기만 하면 돼. 당신이 저절로 도인이 돼가니까. 이것이 홍이 인간 인성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라. 그게 정법입니다. 알기만 해도 힘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 신장들이에요. 이게 무도인들이고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하늘의 제자들입니다. 정법 강의를 3년만 딱 들어 당신들은 전부 다 도인으로 변해요. 기본은 다 돼가 있는데 진리로 공부를 안 했어. 바른 법칙이 뭔지 이 자연을 안 배웠어. 우리 삶 속에 단어가 있는데도 이걸 분별하는 이는 법칙을 못 배웠어. 이제는 신앙시대는 끝났고 도인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도인들이 안 나오니까 아직 신앙을 해요. 나는 무도인들부터 도인을 만들 것이고 하늘의 제자들을 전부 다 도인을 만들 것이야. 왜? 나는 홍이 인간 지도자들을 이끌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하늘의 힘을 내려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이 세계인들한테 존경받도록 해줄 거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가서 빌고 있게끔 안 하고 이 지도자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이끌음을 받으면 하늘에서 이 사람한테 힘을 줄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거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보면 알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하느님한테 네가
1년 점도록 빌어도 네한테 복 안 줍니다. 이 사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이제부터 복을 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안 나왔어요. 이분들을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시켰냐? 내 몸갈 일을 하는 것부터 시키려고 태권도를 다 해라. 요렇게 시킨 거예요. 내 몸관리도 하나 못하는 게 어째 저 백성을 도우냐? 네 정신이 빠르게 서지 않은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줄 것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태권도는 기본으로 다 해라. 언제까지? 1차적으로 하는 것이 3단까지는 다 따라. 다 따세요. 그럼 나는 3단 못 따겠는데 못 따도 하세요. 따라 하세요.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법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린 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도인 어떤 도인이 틀릴 뿐이지 다 도인이에요.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분은 100% 도인입니다. 도인은 도인으로서 살고 이 세상을 떠나야 내 업을 소멸하고 이 천상을 우리가 가면 천상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부터 먼저 나열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생. 홍이 인간 지도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 일생입니다. 이제 인간 육신을 가지고 이 지구에 두 분 다시 안 태어난다 이 말이죠. 인생 끝. 이렇게 인생이 끝이에요. 인생. 인생은 인간으로 육신을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신들이 인생을 지금 살면서 우리가 모지렘을 한뜸 한뜸 갖추어서 아주 질 높은 신이 돼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천상으로. 이제 윤회 끝. 이것이 인생 끝. 요 소리입니다. 안 온다. 육신을 받아가. 이 무거운 육신을 받아가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잘못 이걸 운용하면은 내 몸도 아픈 것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지구에서 공부 시간이 끝. 마지막 일생. 이 사람들이 홍이 인간이 되고 이 사람들이 홍이 인간 지도자가 되고 마지막 일생을 살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었다. 마지막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사냐? 생로병사로 죽는 게 아니고 생행복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삶이 복돼가지고 내 육신하고 분리할 때는 그 영혼이 아주 질이 좋아서 신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두 분 다시 밑으로 처지지 않는 그는 신들이 돼야 된다. 우리는 전부 다 신들입니다. 육신을 벗는 순간이 신이야. 육신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영혼신이고 육신을 다 쓰고 나서 갈 때는 천신으로 올라갑니다. 요래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들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구촌에서는 신들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육을 받는 것이 이것이 일반 지식으로서 모든 논리는 지금 다 나와가 있고 이제는 이거는 공유만 하면 되고 앞으로 진리로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내 행함이 사람을 논리 이롭게 하는데 내가 마무리 인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벗고 그렇게 죄를 전부 다 소멸하고 1차적인 소멸을 하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우주천상이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우주천상으로 갈 수 있는 그 환경은 자연이 다 하느님이 다 만들어놨어. 거기에 가서 질서를 어떻게 잡느냐는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지식인들이, 이끌던 자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천상을 가야, 그래야 천상에 이제 이 대운행의 법칙이 펼쳐집니다. 그 환경을 기초적인 작업을 다 해놓은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은하를 벗어난 우주의 별자리들이, 저 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작업을 해서 에너지를 전부 다 모아놓은데, 우리는 비물질 에너지, 저 은하에는 전부 다 물질 에너지예요. 우리 은하 안에 별자리들, 우리 은하 안에의 행성들은 전부 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왕래할 때 지구에 왔다가 거기에 갔다가 지구에 왔다가 거기에 갔다가 우리한테 질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이 은하고, 이러한 행성들이에요.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지금 여기서 보내면서 우리는 영혼들이 지금 이 신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몰랐던 거죠. 나는 이 공부를 다 하고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눌 때가 돼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갈 자리들, 우리가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육신을 놓고 갈 때 돈 보겠다 했고 하나도 못 가요. 금덩어리 집에 있으면 빨리 잘 써. 갈 때 한 개도 못 가져가. 그럼 우리 갈 때 뭘 가져가나? 육신까지도 다 놓고 가. 이 물질은 안 가져가 하나도. 저 가면 요거보다 더 좋은 물질 엄청 많아. 우주에 가면 내 멋대로 써 그냥.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기운을 다 쓸 수 있어. 물질 있는 거 전부 다 쓰세요. 공부하는 데 쓰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쓰고, 이롭게 하는 데 쓰고 난 게 돈이 없네. 돈 자꾸 줄 테니까 써. 세상에 돈 엄청 많아. 그런 사람만 나오라는 거지. 돈 엄청 많아. 지원해 주려고 다 기다려. 뜻있는 일을 할 준비를 해라. 이제 이 공부하면서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뜻있는 그러한 활동을 할 준비를 해라. 거기에다 돈을 다 쓸어다 이어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은 경제를 일으켜놓은 적이 없어. 인류에는 어마어마한 경제를 일으켜놨어. 진짜로 뜻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만 보이면 거기다 지원하려고 다 모아놓은 거. 경제라는 게 70%는 다 모의가 있지. 경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안 봐요. 우리 것 좀 갖다 쓰세요. 쓰세요 하니까 그냥 줄 줄 알고 갔어. 가니까 우리 경제를 쓸 만한 이념이 안 되면 그 돈 10원도 안 줘요. 이념이 충분하다, 이게. 아주 이념이 너무 좋다. 여기에다가 다 쏟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땅이라야 돼. 얼굴만 좀 이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쁜 만큼 내 행동이 아주 질량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요런 거.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무도인들부터 일단 이렇게 세우고 내가 공부를 시킬 것이야. 안 해도 돼. 공부하는 사람만 도인이 될 것이야. 진리를 득하면 스스로 내가 변해. 정법 강의를 3년만 들어. 누구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든 종교인이든, 우리가 종교인들이 제자들이 아니면 종교에 안 가요. 열심히 저쪽에 뭐 일을 해갖고 먹고 살고 집에 들어갔다가 또 일하러 나오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려고 절에도 가고 공부하려고 교회도 간 거예요. 공부하라고. 이건 전부 다 제자들이야. 당신들이 도공부를 하고 생활 속에 도가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생활도를 닦으라고 전부 다 공부를 시키려고 한 거야. 모든 백성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게 하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종교를 따지지 마.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기본으로 성장을 했으니 다 융합을 해서 같이 이 사회를 맞들어야 돼. 무도인들이 그래서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 무도인들부터 내가 이렇게 세울 테니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날 이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 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정법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태권도부터 시작하라 그래요. 태권도 하라 그러니까 뭐 태권도 하면서 뭐 태권도 내가 하래잖아.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 기운을 담아주려고. 어떤 기운을 담을 때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기운을 담을 때는 네 몸이 어떻게 상태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니까 발차기 해갖고 너무 아구똥 때리는 건 안 해도 돼. 태권도에 있는 품실만 다 배워. 네 건강 다 돌려주고 병원은 문을 많이 닫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어른들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 몸 관리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건강을 다 돌리려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태권도를 하세요 하고 우리가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때는 전부 다 사범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배우지만 기초가 어느 정도에 다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끼리 하면서도 얼마든지 전부 다 3단까지만 되면 우리끼리 해도 돼. 이제부터는 3단까지는 기초예요. 기초. 에? 너무 잘 안 해도 돼. 너무 잘 안 해도 되니까 3단증은 딴다라는 것은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니까 대한민국의 도인들은 모두가 지금 태권도를 다 해야 돼. 기초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다가 기운도 넣어줄 것이고 모든 기운을 돌리낼 것이야.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났을 것이고 골반이 비틀어진 사람은 골반이 전부 다 지자리에 갈 것이고 태권도 3단 될 때까지만 열심히 대한민국을 잘못 알았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을 만드는 중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되고 나면 마지막 일생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구촌에 안 와. 해탈 시대 이제부터 전부 다 천상가게에서 준비하는 시기. 내가 다 이끌러 왔으니까 같이 놀아갑시다.